안녕하세요. 전남 보성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종국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복된 벌초 일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. 복된 벌초 일은 6년 정도 제가 전남 전 지역 벌초 대행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벌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애터미 사업을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, 뭐 알아보게 된 계기는 제가 잠깐 이 팔등에 저기 파편이 박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세미나를 가보지 않겠냐는 스폰서의 제안에 세미나를 가서 박한길 CEO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 강의 중에 박한길 CEO께서 다음과 같은 여운을 남겼거든요. 이것이 만 충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람은 죽을 때 한이 맺혀요. 돈은 모았는데 남을 속여먹고 막 이렇게만 산 사람은요, 죽을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. 영원히 살아야 돼요. 근데 요거는요 애터미에서 못 줘요. 자, 애터미에서 못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한길 CEO가 왜 돈을 벌려고 모인 애터미 세미나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한테 중요한 거는 큰 돈을 벌고 그런 부분이 삶이 아니었거든요. 그냥 저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가족들과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물론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이 부분을 돌아오게 됐는데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. 10년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서 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데 한 1년이나 3년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제 가족을 위해서 한 1억 정도의 그 소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족들한테 전하고 죽고 싶습니다. 아, 그 기도가 떠올랐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억 정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삶이 중요하죠.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가 애터미 사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벌초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남들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아까워서 줄수 있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넘길 수가 없는 게 모든 고객들이 저를 믿고 저한테 벌초 일을 맡겼고 또그 부분을 제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신뢰가 서로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물론 힘든 길이긴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같이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이 길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